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페 썬데이님이 문의 주신 뉴로 앱의 연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레오 잭, TRS 잭을 그냥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긴 TRS 잭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좀긴 TRS 잭이 있죠. 제가 익스프레션 연결할 때 쓰는 스테레오 잭입니다. 길이는 한이 정도 돼요. 뭐한 60cm? 뭐한좀긴 편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거를 LA 레이디 아웃풋에 연결하고 인풋 2번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네우로 앱이 작동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 앱인데 자꾸 네우로 앱이라고 저도 입에 붙네요. 자, 먼저 LA 레이디가 지금 신호가 정상적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 모드를 바꿔 볼게요. 빨간색으로 전환됐다가 위에 신호가 전멸하는 게 보이죠? 지금 잘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빨간색이 됐다가 녹색이 됐다가 하는 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요. 동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딜레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템포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템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사운드 에트로 가서 템포를 2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0으로 전환돼서 지금 템포가 매우 빨리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탭 템포로 속도를 느리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 템포라서 탭 템포가 바로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옵션에 가서 지금 온오프가 지금 딜레이 트레일 모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는 순간 바로 전원이 오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딜레이 트레이 모드를 키면 오프 때 소프트 바이패스에 걸려 있고 켰을 때 들어오는 이중 모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긴 스테레오 잭을 이용할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썬데이님의 문제를 추측해 보면 아마 딜레이는 충분한 파워가 들어갔을 겁니다. 얘가 요구하는 딜레이의 파워 요구치는 250mAh 정도니까요. 아마 충분히 400mAh 정도 파워에 연동했을 테고, 아마 LA레이디를 아마 쓰실 때 100mAh나 혹은 그 이하의 파워에 연동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번 파워 연결을 좀 높은 걸로 한번 DC 케이블을 좀, 한200 이상 공급되는 케이블에 DC 잭을 연결했으면 실험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실험해봤고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이었습니다.